을 원해 아니 뭐 파워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시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 축배를 드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축배를 드는 날인데 우리 정말 채팅도 깔끔히 치고 정말 해가지고 72시간 찰랑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72시간을 하는 이유는 아 역시다 역시다 Beverly Air Beverly Air 모두다 모두다 Beverly Air Beverly Air Beverly Air 모두다 모두다 Beverly Air Yo S I'm a C got it 모두 Beverly Air Yo Beverl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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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S I'm a Beverly Air Beverly Air Beverly Air, Boda, Boda, Babala Air, Babala Air, Babala Air, Boda, Boda, Babala Air. 아, 우리 형님 또, 누구십니까? 예. 잠시만요. 333개. 와, 333개. 우리 기나살리께서 또 333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웰컴 더 Babala Air, Babala Air, Babala Air.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제가 72시간을 예, 하는 이유는 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오버워치 예, 오버워치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 예, 내기를 했어요. 예, 어떤 내기를 했냐면 이제 시청자들 중에서 나를 스타 일꾼 한 마리라도 잡은 애 있으면은 내가 이거 오버워치 바로 삭제하겠다. 어차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기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예, 일꾼 한 마리를 잡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오버워치 어차피 저는 오버워치 BJ가 아니기 때문에 오버워치 또 뭐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오버워치 삭제했으면 됐는데 거기서 또 제가 또 연병을 뜬 거죠. 입방정 이놈의 입방정 바로 또 입방정을 한 거죠. 어떤 입방정이냐 오버워치 일단 마지막 이제 방송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전리품 한번 까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벌칙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벌칙이 뭐냐? 그래서 이제 치두부가 된 거죠. 치두부 세 통을 먹어라.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전리품 이제 6개 까서 50개 까서 6개 안 나오면은 바로 하겠다. 근데 그 치두부 만약에 실패하면 72시간 하겠다 했는데 바로 전리품 5개 나오고 6개 나와야 되는 5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예 치두부 3통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로 지금 72시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여러분들 리얼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도 이제 어제 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이제 즐겨찾기 이제 추가해야 되는 방송 이제 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TV 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아니 그 휴대폰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리는데 즐겨찾기 추가해야 될 방송 이렇게 있길래 아 난 또 삼특이가 방송하고 있구나 이 생각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아우 와 나 진짜 깜짝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왜 와 나 치카야 내가 봤을 때 치카야 여러분들 제 방송 이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팔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또 게이드 경이 어서 오세요. 쪽팔려서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들어오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지 알겠지? 사진 보여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72시간 차랄라하게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이 새끼는 씨발 240시간 한 이후로 시간 벌칙 뭐 72시간 진짜 존나 작아 보인다. 이게 말이 되냐? 하려면 씨바 480시간이나 뭐 240시간을 더 뛰어넘는 그런 방송을 해야지 72시간이 웬 말이냐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 정말 죄송한 72시간도 존나 긴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 제가 이제 240시간 한 이후로 이제 72시간이 존나 짧게 느껴지시다 본데 72시간도 여러분들 굉장히 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72시간 여러분들 차랄라하게 여러분들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2시간 차랄랑이 한번 진행, 아, 이거 또, 여러분들 또 여기가 또 무랄라한 게, 이거 또, 72시간 이거 안 지킨다, 이거 안 적힌다. 이거, 아, 씨발, 맞다. 이거 안 적힌다. 야! 무비야! 그 뭐지? 그거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때 우리 했던 거? 어. 아, 나 진짜, 씨. 자, 일단 여러분들 노잠방이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좀 진짜 우기지 맙시다, 여러분들. 저도 안 우길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또 이 상황 나오면 나중에 또 우기다가 여러분들도 우기고 또 나도 우기고 막 이러면 또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또 씨발 또 물타기 존나 하고 저도 또 정색하게 되고 굉장히 기분 좋게 흘러가야 되는데 또 정색 방송 되면서 씨발 그냥 내 안에 이런 또 폭동 이렇게 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기지 마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 또 시간 벌칙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일단은 잠시만, 지금 8시로, 예, 8시로 할게요. 아, 그 전에 있던 건 안 칠게요. 8시로 시작을 해서 72시간이면 언제 끝나, 무비야? 잠시만요. 8시로 쳐서 72시간이면 몇 시에 끝나? 금요일 8시? 금요일 저녁 8시? 아, 오케이. 금요일 저녁 8시, 오케이. S, R, C. Welcome to, welcome to Babylon L. Yo, welcome to, welcome to, welcome to, welcome to, welcome to Babylon L. Babylon L, Babylon L. 모두 다, 모두 다 Babylon L. 밤 8시 방조, 오케이.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시간, 일상방송의 또 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일상방송 이렇게 또 차랄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초로 또 시간 벌칙 방송 존나 길게 하는 거 제가 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건 그냥 연속 240시간 방송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 그 전에 240시간 하다가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240시간 하게 된 건데 그거 이제 연속은 아니지만 일단 시간으로 430시간 했거든요. 예, 430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차랄라하게 여러분들 어떤 컨텐츠들을 있는지 예, 제가 또 짜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좀 약간 고민한 결과 좀 약간 그냥 하면은 예, 해도 재밌어요. 그냥 해도 재밌는데 그래도 굵직굵직한 거나 하나쯤은 있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자, 일단 72시간 중에 할 일상방송들 예, 뭐 큰 컨텐츠라고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번 일상방송 같은 경우 이번 72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굵직굵직한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굵직굵직한 그런 건 없고요. 일단 격리방송. 와, 진짜 여러분들 지금 뭐 노잼 하시는 분들 이제 말 아예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노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벌칙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할 때 그냥 뒤로 가게 눌렀다가 자기가 원하는 때 할 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이제 노잼 하시는 분들 이제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제 그리고 봉방길도 그냥 말 안 들으려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뭐야 항상 말씀했던 여자 데리고 오면은 뭐 폭망한다. 그때 이제 격리 방송 한다고 했을 때 방송 후 그 폭동이 일어났었거든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개망한다고 이 새끼. 그리고 뭐 그 뭐야 중요한 거는 이 새끼 무조건 망친다. 어? 시작해봐라. 아니 그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폭동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약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폭동이라는지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예. 제가 또 요주의 인물들을 또 예 다 해왔는데 정성령 보세요. 예. 자, 잠시만요. 어? 보지도 않고 왜 노잼이라 하냐고? 그 이유. 역겜 불렀어 하는 거라곤 색드립 치다가 역겜 춤추고 부팔라도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노잼이지. 패턴 뻔하지 않냐?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근데 노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였어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철구역이 안 나오고 제일 최고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25,000명. 예. 맞는 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시청률이 일단은 보여주니까요. 예, 팩트니까요. 예. 25,000명을 찍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봉방겔이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뭐 새로운 컨텐츠를 하려고 하면은 넌 그냥 일상 방송해라. 넌 그냥 일상 방송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저를 좀 가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그 뭐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서 가두리 양식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가두리 양식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송으로 이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메킹 캐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게 저예요. 예. 캐리 오메킹 형님이 딱 이 컨텐츠에 와 데리고 오면 완전히 대박이겠다 해가지고 그날 바로 당일날 바로 오메킹 형님 비행기표 끊어주고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오메킹 형님 그 섭외비 바로 드리고요. 예. 제가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컨텐츠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좀 우랄라한 게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 방송국에서는 좀 약간 선동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폐망하는 컨텐츠다. 뭐 이렇게 좀 선동이 돼 있던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BJ 입장에서는 좀 약간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우씨 이렇게 축 힘이 좀 약간 쭉 빠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방송국 이렇게 폭동 일어내고 이러는 사람들 아이고 우리 또 오니기 형님 또 100개 우리 또 오니기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오니기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봉방겔에다가 물타기한 선동충 두 명 바로 단두대에 올려서 두 명 처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예. 바로 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이렇게 선동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예 처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정성룡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씨발 무슨 경리야 씨발 난전네들 노는 게 재밌지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솔직히 역해 아빠 노잼 예상하는데 한번 믿고 본다. 어 뭐야 한번 믿고 봤어? 어 일단 얘는 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얘 또 한 명의 손동충. 또 한 명의 손동충 엔더. 얘는 사람 새끼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얘는 진짜 사람 새끼 아니에요. 이 새끼 비꼬는 거 존나 개쓰레기는거든요 여러분들. 예? 이 새끼 사람 아닙니다. 잠시만요. 얘는 진짜 사람 아니에요. 잠시만요. 와 그 아래 예고편에 봉준이 나오네. 사진 첨부 뭐 일단 개드립이나 날리고 있고 이 새끼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또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어마어마한 컨텐츠 하려나 보다. 그랬구나. 어마어마한 컨텐츠 하려나 보다. 10시 30분에 키고 거의 이런 적 없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새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존나 어마어마한 컨텐츠 하나 보다. 일단 봉방길에다 여론 조작을 해놔. 그래야 조금이라도 재미없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청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새끼 와 준비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씨발 준비 시간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따구로밖에 못해? 어? 비꼬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들 비꼬는 겁니다. 피현실 아닙니다.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 쓰는 거를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비꼬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건 뭐야? 이런 거는 좀 괜찮거든요? 예. 네. 제가 피해의식이 높은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얘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피해의식이 있는 거면은, 얘도, 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봉방계를 좀 약간 선동하시는 분들이 몇몇 보이시는데, 그분들은 약간 무랄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단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번 72시간은 좀 약간 차랄라하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돼, 일상방송 탑.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자. 그리고 시간 벌칙 탑. 약속은 무조건 잘 지키는 BJ를 보여주고자 좀 약간 컨텐츠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빈 시간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알아서 스무스하게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72시간 중에 할 일상 방송을 네. 예, 목표는 일상 방송으로 여기까지 이스무랄 시간 벌칙 최초 도전자 시간 벌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스무랄 72시간 클라스 보여준다 이게 제 방송 72시간 할 때 목표고요 자 일단 오버워치 배치고사까지 차랄라하게 갈 겁니다 일단은 오버워치 삭제했으면서 왜 다시 까느냐라고 의문점을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죠 삭제하고 다시 깐다고 다시 깔면 내가 뭐 죽겠다 이런 벌칙을 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버워치 배치고사까지 차랄라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면 오버워치 여러분들 오버워치 팬들도 좀 있더라고요 오버워치 해봤는데 처음 해봤을 때 그때 8,000명을 찍었어요 아 이거 좀 약간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버워치도 한번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발을 한번 담가보자 이제 돼지발 한번 딱 슬쩍 담가보고 아 오버워치 씨발 단물 빠진다 살짝 바로 빨고 이런 바로 슬쩍 담갔다 빼기 바로 슬쩍 담갔다 빼기 그리고 오버워치 노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버워치 할 때는 다른 방송 보고 있다가 다른 컨텐츠 할 때 하면 여러분도 슬쩍 담갔다 빼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72시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벌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입맛에 골라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봐봐 KBS 뭐 SBS MBC도 이제 계속 이제 24시간 방송을 하잖아요 24시간 방송을 하는데 뭐 6시에 6시 내 고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6시 내 고향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8시에 하는 그 만약에 무한도전이나 치자. 무한도전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8시에 와가지고 무한도전 보고 끝내고 이제 다시 또 다른 방송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라서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너무 많다고요. 기나쌀님께서 우리 또 100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기나쌀님 또 100국에 감사드리고요. 아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라서 이렇게 보는 예, 재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람의 나라 마지막 방송 이게 뭐냐 바람의 나라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미뤘던 거를 이번 72시간 방송할 때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바람 노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바람 노잼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예 바람 노잼 맞습니다. 예, 제가 했을 때는 이노기 형님 할 때는 재밌지만 예, 이노기 형님 방송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방송 이노기 형님 바람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노기 그래서 바람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재미없으니까 마지막 방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 방송은 어떤 걸 하느냐? 일단은 제가 그 예전에 했었던 바람 할 때 유리섭에서 했었던 이제 아이템들을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싹 다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아이템들은 다 팔아가지고 지금 한 70만원? 지금 8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아 여러분들 구검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검 지르고 마지막 바람 방송하고 이제 바람은 이제 심하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72시간 중에 여러분들 바람 용무기 딱 깔끔하게 지르고 붙으면 바로 이노기 형님 드리고 깨져도 이노기 형님 드리는 그런 훈훈한 마지막 방송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폭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차피 여러분들 다 바람 해보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진짜 RPG 게임 아이고 우리 또 준이가 또 아 우리 또 준이가 역시 우리 또 준이가 또 100개가 왔다 준이 어서 와라 아니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 예전에 다 해보셨잖아요 예전에 바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용무기 지를 때가 진짜 꿈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용무기 지르는 방송 예,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풋살 예, 풋살 일주일 남은 현 상황에서 운동 방송을 할 겁니다 어떤 운동 방송이냐 일단 비 안 오면 예, 새벽에 좀 약간 그 감전동이 좀 무랄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 방송 뭐 깔끔하게 산책 방송 한 새벽 한 3시 4시 이제 동트기 전에 산책해가지고 이제 도착한 데서 이제 국밥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산책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맥도날드 하나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왜냐면 일주일 뒤에 이제 12일 뒤에 여러분들 풋살 예 풋살이 있습니다 예 풋살 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4위까지 입상하게 되면 또 그 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국이 형님 이누기 형님 다 지옥 훈련 들어갔어요 예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체력 훈련을 하는데 저도 체력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3시에 4시 때 이제 걸어가가지고 국밥집까지 걸어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오고 이렇게 특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일까지 여러분들 특훈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 바보국수. 야, 이거 바보국수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또 섭외를 완료를 했습니다. 어떤 섭외를 완료를 했느냐, 일단 그 시청자 중에서 이제 구포국수 사장, 그러니까 진짜 그 북구에서는 정말 유명한, 부산에서는 정말 유명한 그 국수집 사장 딸, 사장 아들이 제 방송 존나 좋아하는, 예, 애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 한 박스를 줬어요. 예, 국수 한 박스를 줬는데,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랑 저랑 이제 아이디어가 딱 맞았던 게, 밑에 저희 집 밑에 이제 토탈 분식점이라 해가지고 분식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분식점에서 와, 정말 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72시간 동안 비 안 오는 중에 아침에 말만 하면은 이제 그 국수를 다 삶아주시고 만들어주신대요. 근데 내가 그 한 그릇당 내가 4,000원씩 사기로 했어. 한 그릇 다 4,000원씩 사기로 했단 말이다. 그래서 그 사가지고 한 70그릇 뭐 50그릇 해가지고 그 국수들을 이제 다 이제 감전동 주민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죠. 예, 예. 감전동, 아, 3,000원인가 4,000원 일단 쇼보 보기로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아빠가 쇼보 보기로 한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전동 주민분들에게 싹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저기 어디야, 할머니분들, 할아버지분들, 무슨 당? 뭐더라, 형님들? 어? 무슨 당? 무슨 당이더라? 경로당, 그렇죠. 경로당까지도 이렇게 다 뿌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흥민이랑 그리고 기우당님이 좀 거들어가지고,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좋은 일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흥민이 형님, 흥민이랑 그리고 기우당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정말 감동시라. 정말 이 감전동에서 태어나고 감전동에서 자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 바보 같은 내가, 일단 중요한 거는 아주머니들이 제가 밖에 나가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사전에 흥민이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 72시간 방송할 동안 이제 인터뷰를 딸 거예요, 캠코더로 갔다가. 캠코더로 갔다가 이건 주작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인터뷰를 해볼 거야. 저기 위에 있는 2층에 사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그러면은 이제 쟤는 좀 약간 모질한 아이로 생각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난 모질한 게 아니다. 형님들이래. 아주머니들, 전 모질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모질한 게 아니었고, 좀 약간 그냥 좀 덜 떨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감동실화로 국수를 이렇게 차라리하게 다 나눠드리는 거지. 감사합니다. 전 바보가 아닙니다. 예, 감동실화로 갔다가 전 바보가 아니라 전 바로 국수를 이렇게 차라리하게 다 이렇게 딱. 게임 끝나는 거지, 진짜로. 하나 회가에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이런 컨텐츠는 여러분들 좀 약간 응답하라 1997.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 동네 주민들끼리 음식을 하면 좀 나눠주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나눠줘가지고 이제 다 같이 먹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닭도리탕을 하고, 뭐 여기에서 뭐 감자를 하면은 닭도리탕 나눠주고, 이제 감자를 이제 또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먹고 막 그랬었잖아. 1988.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수를 이제 좀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컨텐츠는 여러분들 진짜 감전동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전동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웅진 고소 컨텐츠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웅진 스타즈 소속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예? 웅진 스타즈 소속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저기 웅진 코웨이 정수기, 저랑 똑같은 정수기에서 지금 중금속이 나왔답니다. 이런 샤브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나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맨날 얼음 먹는 거 알지? 어? 내가 맨날 얼음 먹는 거 알지? 나 진짜 하루에도 한 7번씩 얼음 떠먹어서 먹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내가 웅진 저 정수기 때문에 바보가 된 것 같아, 좀 약간. 진짜로. 여러분들 바보국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시청자분들도 올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 오면 안 돼요, 형님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또 중요한 게 뭐 4천원에 3천원에 판다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아 그럼 나도 사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방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예. 자, 일단 또 중요한 건 바보국수까지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유로 대망의 4강 예, 7월 7일 날 4시, 7월 8일 날 4시. 7월 7일은 이제 웨일즈랑 이제 포르투갈, 그리고 7월 8일은 이제 프랑스랑 독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 7월 8일 4시까지 제가 방송을 합니까,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일단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아, 7월 8일 거는 못 하네. 7월 8일 그니까 아닌데 아 할 수 있네 아 하네 맞네 어차피 그러니까 지나가는 새벽이니까 지나가는 새벽이니까 맞네요 여러분 둘 다 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 예 둘 다 이거 중계합니다 72시간 중에 이거 둘 다 중계해요 미쳤습니다 컨텐츠 미쳤고요 자 그리고 유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일 6번째 우리 집을 부탁해 인테리어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는 인테리어를 할 게 없어요 여기는 인테리어가 할 게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혹시 지금 옷걸이로 쓰고 있는 이 런닝머신 가져가실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좀 약간 집에 불필요한 저한테 불필요한 것들 예. 저한테 불필요한 것들이 좀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 참가 컨텐츠라 해가지고 좀 시청자들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가져가라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거는 좀 약간 생각을 해볼게요. 예.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건 인테리어라고 했는데 러브하우스 느낌. 예. 러브하우스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할 거다. 일단 중요한 건 여기에는 제 방송하는 방은 뭐 난캠처럼 뭐 인테리어나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나아요. 제 방송 닫고 이게 제일 낫기 때문에 이거 옷걸이로 쓰고 있는 런닝머신만 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인테리어 할 거냐면 제 방을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제 방을 인테리어를 할 거라서 거기에다가 좀 약간 진짜 전문적으로 아프리카만 볼 수 있게끔 딱 맞춰 놓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노홍철이 쓰는 거 있지. 그 휴대폰 거치대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것까지 이렇게 또 다 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진짜 여러분들 좀 이런 말을 드리기 뭐한데 감전바를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하나 놔가지고 감전바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미뤄왔었던 여러분들 진짜 투컴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TV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핑계인데 방송만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방송 키고 어차피 일상방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상방송이라서 컴퓨터 투컴 일단 맞출 거고 그 다음에 TV 여기에 TV를 하나 맞출 거예요. 예, 감스테 형님처럼 이제 TV를 맞춰가지고 이제 그거 HDMI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TV 화질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존나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새끼는 개 빡대가린 게 유로 이제 끝났는데 이제서야 이걸 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래서 이 새끼가 진짜 개새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래서 개새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에다 우리 집을 부탁해 인테리어에 말씀 안 드렸는데 저기 위에다가 제가 또 개빡대가린 게 그 이제 경리 뽑을 때 비키니 여러분들 공개한다고 풀장 샀지 않습니까? 풀장 샀는데 풀장을 모르고 두 개나 샀어요. 왜 두 개나 샀냐면 두 번째 거 보여진 거 여러분들 괜찮죠? 근데 내가 또 고집으로 똥꼬집으로 무조건 큰 거 써야 된다고 큰 거를 샀는데 이게 큰 걸 샀는데 여기 안 들어오는 거야 이 문 안에 문으로 안 들어와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뭐야 풀장이 두 개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풀장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옥상에다가 하나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지금 옥상에다가 예 옥상에다가 지금 하나 설치해가지고 예 옥상 이제 워터파크 좀 이렇게 좀 타고 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시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제가 왜 정말 생활
일상방송 탑인지 제가 72시간 동안 하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2시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예,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또 72시간 또 가려면은 또 여러분들 몸을 좀 이렇게 텐션을 올려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백숙 또 이렇게 찬란하게 또 사놨거든요 여러분들. 백숙 일단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삼계탕 먹고 찬란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또 무스 패치가. 야 너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나 몰랐는데 너 맨날 현질할 때마다 아빠한테 일른보잖아. 너 일른보잖아. 근데 일른보인데 능력 있는 일른보예요. 뭐냐면 얘 이나님 방송 열혈이에요. 와우 또 일단 무스 패치가 또 100개 것 같다. 야 일른보야 너 뭐냐? 어? 아니 너 내 방에서는 일른보인데 왜 이나방님 열혈이냐? 어? 너 뭔데 너? 터보치 카운트다운이야. 이게 30분이라고 치면은 71시간 30분 이거지. 71시간 잠시만 71시간 30 오케이 됐어.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야 귀신 좀 잡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그거 또 들렸다며. 어? 아 나 진짜 소름 돋네. 야 그거 또 들렸다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좀 그 또 봉방계를 또 봤어요. 봉방계를 또 봤는데 내가 왜 안 봤냐면 내가 좀 소름이 돋아서 왜 안 봤냐면은 내가 오버워치 하는 도중에 내가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검은색 물체가 지나가는 느낌을 봤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게임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 이렇게 게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시야가 옆쪽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 어 옆쪽으로 시야가 보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게임 하고 있는데 그때 존나 집중하고 있었었어.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색이 부하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옆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 받았어. 근데 당연히 헛것을 본 거겠지. 당연히 헛것을 본 거겠지. 근데 그러고 그냥 게임했어. 뭐야 하고 그냥 게임했어. 뭐 지나가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치 게임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무투브에서 그 지나가자마자 여자 목소리 들렸어. 와 이봐 이거. 아니 주작이 아니라 진짜. 아 나도 못 봤어 근데. 나도 못 봤어. 왜냐면 그거를 내가 이제 봉방계에서 그 사실을 접했어요. 접하고 나서 아 좀 약간 존나 꺼림칙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봤어. 안 봤는데 보자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자고 하시는데 저 일단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 야 그거 줘봐 그러면 잠시만 보면 되니까. 몇 분인데 보자 몇 분인데. 아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유튜브 구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유튜브 구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뭐 언젠데 형님들? 어디 오버워치로 치면 되나? 어디? 어? 아씨 못 찾겠다 개꼬리. 찾았네.
야, 몇 분인데? 근데 형님, 그 형님이 하는 거는 그 죽이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삼특이 목소리 너무 극혐인데? 29분? 아, 이게 방어벽이야. 네, 방어벽이죠, 방어벽. 오케이. 이거 나 뭐해, 뭐해? 바보. 옆에서 누가 지나갔는데 뭐지 저거? 어? 어? 씨발 잡아. 아 나 바스티언 할게 그냥. 아 해요 그냥? 1에서 가지. 어 그래 가자. 씨발 뭐야? 아 요거? 아니 내 옆에서 누가 지나갔는데 뭐지 저거? 아닌데 아니 잠깐만 가자. 이누기 또 메이죠. 아 메이 캐릭터 으흐흐 했다고? 이거 유니크 있습니다. 뭐야? 아니 이거 또 거짓 뭐가? 안 들리는데? 우후후 그거 그거잖아 캐릭터 소리잖아 바티언 소리잖아 옆에서 누가 지나갔는데 뭐지 저거? 야 이거 말하는 거냐 설마 이거 꽉꽉꽉꽉 거리는 거? 아 요거? 아니 내 옆에서 누가 지나갔는데 뭐지 저거? 아닌데 아니 잠깐 가자 이누기 또 메이죠. 어디? 메이 캐릭터 지리는 거 이거 유니크 있습니다. 없는데? 아니 이것도 거점 정리. 아 나 바스티언 할게 그냥. 났다고? 아 진짜? 다시 들어볼게. 어 그래 가자. 씨발 뭐야? 아 요거. 아니 내 옆에서 누가 지나갔는데 뭐지 저거? 아닌데 아니 잠깐만. 가자. 이누기 또 메이죠. 메이 캐릭터 지리는 거 이거 유니크 있습니다. 34초라고? 아니 이것도 거점 점령하는 거야? 예 거점 점령 이게 재밌죠. 어제 분명히 내가 그 거기까지 내 방송을 봤는데 아 역시 승민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맞네. 아유 맞네. 야 니가 가져갔어. 이누기 또 메이죠. 메이 캐릭터 지리 야 들었어. 야 야 이건 근데 씨발 이거는 게임 소리다. 어 듣긴 했는데 이건 게임 소리잖아. 아 또 치킨님. 야 우리 치킨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치킨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야 안 되겠다. 민지야 이번 72시간 동안 또 100개 팬가입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100개 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키프 30개만 충전해보자. 얼마야 그러면? 어 키프 30개만 충전해보자 민지야. 가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한번 따져드릴게요. 에 11개 감사드리고요. 야 니가 해라고 하는데 야 다 줘 돈 어? 돈 다 준다. 야 줬다. 그 450 다 갚았다. 아, 다 갚았다. 아, 진짜 다 갚았다. 바로 또 입금했지. 바로 차라리하게. 다 줬다. 당연히 빌린 돈은 갚아야지. 다 줬다. 정산했다. 아니 니들 돈이나 좀 잘 갚아라 좀. 니들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나 잘 갚으라고. 아 나 진짜 씨 너무 오지랖이다. 이건 뭐 다마고치 키우기가 아니란 말이다. 어? 다마고치 키우기가 아니야. 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신경 쓰려고 하냐. 오지랖이다. 너무 오지랖이다 진짜. 그러지 마라. 왜 지진 났다고? 오, 났다. 오. 이거 뭔데? 야, 아까 전에 그럼 이거 캠 흔들린 거. 이거 내가 툭 쳐서 그런 거 아니야? 주작이라고? 아닌데 나 이렇게 했는데 떨리던데? 아닌데 뭐지? 씨발 뭔데? 야 진짜 귀신이냐? 와 잠시만
네! 안 났잖아, 아이씨! 지진이라고? 어, 씨발, 뭔데? 아! 아씨! 진짜가! 어? 지진이냐고! 어? 지진이냐고! 실시간으로 지진. 아, 근데 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거 느끼긴 느꼈는데? 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진 나면 제가 또 지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어디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는데 또 해명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또 지진 나면 또 제가 또 다 구출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진짜라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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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좀 약간 비 오고 어? 좀 습할 때 삼계탕 개질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삼계탕 개질이요.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혁진이 방송 접는다고? 왜? 왜? 아니, 진짜 지진 난 거야, 형님들? 모르겠네. 어? 울고 있다고, 지금? 아니, 여러분들, 지금 속보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일단은 뭐, 지진 난 거 속보랑, 그리고 혁진이 방송 접은 거 속보랑, 지금, 제가 여러분들,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아니, 아니 왜 지진 난 걸 왜 나한테 해명을 하냐고. 여기 무슨 지진계도 아니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아, 나 미치겠네. 지진 났어? 무섭다고? 어디 났는데? 어디? 어디? 지진이 갤러리를 왜 가냐고 좀! 아, 진짜 짠하게 하네, 진짜! 지진이 갤러리를 왜 가냐고요! 아, 씨! 아, 씨! 지진이게 폭동이 나왔다! 아, 지진이게 폭동이 나왔다, 씨! 아, 지진이게.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아, 아까 지진이 일어났나 보네.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진짜로. 뭐야. 이렇게 뭔데? 왜? 형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냐고요? 왜? 살아있네? 야! 네. 니도 지진 일어났나? 어, 근데 지금 뭐냐, 방금 집이 흔들렸어, 집이. 지랄하지 마라! 아니, 진짜로 여기 존나 흔들렸어요. 진짜로? 어, 아니, 이게 전화 다 돌려봤는데, 걱정. 야, 근데, 걱정된 표정, 그, 느낌이 아니었는데? 좀 아, 약간. 존나 아쉽다. 야, 진짜인가 보네. 야, 그럼 아까 전에 캠 흔들린 거. 야, 그럼 아까 전에 캠 흔들린 거 그거였어요? 지진이었어? 어? 와, 근데 그 와중에 그 지진 나는 와중에 나는 삼계탕 먹으려고 삼계탕 까고 있었던 거야? 진짜 미친 새끼다, 나도. 와, 진짜. 지진 나고 있는 와중에 삼계탕 뜯고 앉아있네. 와, 나 못 느꼈어. 아니, 나 이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캠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 씨발 내가 쿵쾅쿵쾅으로 해서 캠이 흔들리나 보다 이 생각하고 그냥 삼계탕 뜯고 있었지. 와 씨. 응? 또 속보가 들어왔다고? 누가? 혁진이 운다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무슨, 씨발, 무슨, 뉴스크 데스크냐, 어? 뭐야. 어? 다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 괜찮았어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 이 와중에 정말 죄송한데 아 우리 또 칠킨님 또 100개 아 또 칠킨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밥이 넘어가냐고요? 네 존나 잘 넘어갑니다. 네. 아 우리 또 이약스 형님 또 100개 100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 혁진이 여러분들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방제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인데 12시에 보면 혁도 방식 방송국 참고 아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 아 또 웰덩이 형님께서 또 백국에 아우 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컨텐츠 바로 잡혔습니다. 이거 다 먹고 혁진이 여러분들 은퇴 경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혁진이 은퇴 경기 제가 갑니다. 와우 또 웰덩이 형님 또 백국에 아우 또 웰덩이 아우 또 웰덩이 형님 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야 아우 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아 엄마 형님, 예?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그만, 형님, 백고개 말고 백식기 싸주시면 되는데, 형님, 왜 밥 먹고 있는데, 형님? 하, 진짜, 그만 싸워도 됩니다, 형님. 예. 네. 야, 혁진이, 은퇴 형이 내가 한다. 빨리. 하자.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부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오늘부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니얼치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강태입니다. 여러분들. 예? 니얼치라고 하시는, 와우, 또 웰덩이 형님께서 또
철권이 스트레스다고?